제가 시마트론 가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는데 단어를 조금 네,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의 패배도 언론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지금 대선 전에 언론 정상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언론이 좀 바로 잡혔더라면 안 질 수 있었다. 맞아요. 이미 졌으니까 예, 다음에 지지 않도록 언론 정상화 법안들 특히나 나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서 벌금 물리는 거 이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포탈 개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설명, 많이들 궁금하니까 네. 다음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라도 빨리 어떤 법안 네, 통과가 네. 되지 않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댓글 보니까 질문이 기레기들보다 훨씬 날카롭다라고 하는 박어준 네. 아, 천평 너무 감사합니다. 수원은 지역구 어디냐는 분도 있는데 지금 김성원 의원님 네. 수원 어디죠? 수원갑이요. 네. 네. 오늘 네. 진짜 쓴소리 들으니까 우리 김성원 의원님이 네. 지금 얼굴이 붉어졌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 지금 그 얘기 좀 먼저 들어보고. 네. 아 질문이 뭐였죠? 그 저기 언론 정상화 지금 방향. 언론 법안들 정상화 법안들. 예, 저희 그 의원총회에서 우리 그 홍익표 미디어 특위 위원장 그리고 김종민 간사 두 분이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신 자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었고요. 이제 당론으로 오늘 곧 아마 오후에 발의가 될 텐데 포탈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의적인 기사 배열 금지. 예, 아주 다음 신문 네이버 신문 더 이상 볼 수 없다. 아 그렇죠. 예, 기사별 금지와 함께 그다음에 알고리즘 공개, 알고리즘 공개 두 가지 안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포탈이 이제 좀 약간 선별하지 않습니까? 네, 선별하죠. 노출되는 언론, 노출되는 기사가 선별되어 있는데 그런 차별을 갖다가 금지하는 그런 조항도 포함시켜서 국민이 포탈을 통해서 어떤 기사든 다 접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영 방송 저희가 이제 KBS라든가 MBC라든가 공영 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죠. 근데 이제 공영 방송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당론으로 공영 방송 사장을 뽑는 운영 위원들을 25명으로 증원시키고 그 중에 정치권에서는 6명 정도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현업 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골고루 해서 좀 민주적으로 더 민주적으로 구성하되 과반 득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특별 요건으로 해서 그 논의가 모아지게 집중되게끔 해서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사들이 좀 더 정치권의 입김에 굴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예, 그런 법안을 뭐 낼 겁니다. 제가 언론을 하고 있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그 언론의 보도에 어떤 벌과금 네. 형식의 돈 배상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큰 언론사들은 크게 부담 네, 안 될 것 같고 광고 많이 받으니까 적은 네. 언론사들만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우선은 저 국민의힘도 반대를 안 하는 포탈 개선. 네. 예, 이거 포탈에서 굉장히 지금 어떤 편파적인 기사 노출 등 네, 네. 이게 선거에도 지장이 많으니까 네. 총선 전에 우선 네. 그거라도 좀 통과시켜달라. 언론인으로서 제가 네, 네. 우리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언론은 네. 정치권이 아예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공영방송에서 네. 또 25명으로 증언을 하지만 그중에 6명은 또 정치권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그 아예 정치권과 언론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법안을 추진하는 건 어려운가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곳의 대안이 하나가 이제 그 국민 배심원제라고 네. 아, 네. 공영방송 사장을 그 국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네. 예, 뽑자고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사회적 대타협을 했던 그 원전 네. 추가로 더 가동 연장할 것이냐 그런 방식의 그런 대안도 있었고 또 정필봉 의원님이 그런 법안도 사실 내시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그 아마 시간의 급작성 또 약간 국민적인 피로감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면서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어떻게 피로를 안 받으려면 사실 공정한 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이 피로감이라는 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피로감과 저희가 직접 체감하는 피로감이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전 진짜 뉴스를 네네.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이 부분을 국민들, 이것 사실 국민의 민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분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시마트론 가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는데 단어를 조금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개혁도 사실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법안도 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5월 9일 전까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통과시키는 법안을 하려고 하니 그럼 이제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뭐고 또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그럼 이거를 법무부에 넣느냐 행안부에 넣느냐 아니면 총리실에 넣느냐 또 다양한 또 그 공격 비판을 가장한 공격이 또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론도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이제 국민 배심원단으로 하면 배심원을 만 명을 할 것이냐 천 명을 할 것이냐 1차에서 몇 명의 후보자를 걸러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또 보수 언론의 공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러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명하게 그냥 운영위원회 25인을 확대를 해서 여기서 정치권의 입김은 최소화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운영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정치권의 그런 입김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법안을 저희가 또 추가로 낼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기 의원님 긴장하지 네. 마시고 재밌게 하세요. 아니 우리 저 박예술 잼딸님의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저 이름도 지금 그냥 재밌게... 이름도 처음 알았어요. 박예슬님이시군요. 저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로 예, 예.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네. 그 예술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술. 예. 아, 네. 콕콕 찍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식회사 저널인 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의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졸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